8 정도 육바라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 정도 정견 어떻게 보는 것이 바르게 보는 것인가? 어떻게 보는 것이 바르게 보는 것인가? 정사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바르게 생각하는 것인가? 정언, 어떻게 말하는 것이 바르게 말하는 것인가? 정명, 어떤 목숨이 바른 목숨인가? 정근, 무엇을 하는 것이 바른 부지런함인가? 무엇을 하는 것이 바른 부지런함인가? 정념, 바르게 기억하는 것이 무엇을 기억하는 것인가? 바르게 기억하는 것이 무엇을 기억하는 것인가? 정정, 바르게 정함이란 어떻게 정함인가? 바르게 정함이란 어떻게 정함인가? 이 답이 육바라밀에 있습니다. 육바라밀을 보면 반야가 있습니다. 반야는 분별이나 망상을 떠나 깨달음과 참모습을 환히 아는 지혜. 이 지혜를 얻어야 성불합니다. 이것은 아리랑 동산의 가르침을 알아보는 지혜입니다. 아리랑 동산에서의 가르침을 알아보는 의식이 바로 지혜로움입니다. 참 진리를 가르쳐주는 아리랑 동산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지혜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진리로서 가르쳐주는데 진리를 진리로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진리에 가까이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지계란 38선 경계에 아리랑 동산 부지를 가지는 것입니다. 38선 경계의 아리랑 동산을 부지를 아리랑 동산 부지를 이제 인류 낙원의 역사를 펼치기 위해서 아리랑 동산 부지가 필요한데 그 부지를 위임받아서 가지는 것입니다. 이 지계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인욕이란 아리랑 동산을 설립함에 있어 어떠한 모욕이나 박해에도 견디어 마음을 움직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리랑 동산을 설립함에 있어 많은 멸시와 모욕과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 아리랑 동산 역사가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모든 종교에서 오시기로 한 분이 오셔서 펼치는 역사라는 바른 가르침의 지혜의 가르침의 동산을 짓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본다면 어떠한 박해에도 견디어 마음을 움직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정진이란 아리랑 동산을 미륵 불도로 정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아리랑 동산을 설립함에 있어 정진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선정이란 38선 자두의 아리랑 동산을 미륵 불사이토록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륵 불사이토록 정하고 이 터를 아리랑 동산 부지 용화 세계로 만드는 아리랑 동산을 정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른 일을 하는 것은 바른 목숨의 사람입니다. 부지런히 바르게 생각하는 이것을 정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이 아리랑 동산 역사를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는 사람들은 이제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18세의 육신으로 살아서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늙지 않는 불사영생의 반열에 이르게 됩니다. 곧 성불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밝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